플레이어스 가이드, 이번 시간에는 H9의 컨트롤 패널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9에는 이븐타이드의 고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팩토리 셋 99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리셋을 불러올 때마다 프리셋이 기반한 알고리즘 이름이 잠시 표시됩니다. XYZ 또는 한 노브 버튼을 누르거나 노브를 돌리는 것으로 프리셋 사운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수정된 내용을 새로운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6 캐릭터 LED 디스플레이, 밝고 읽기 쉬운 6자, 0 숫자 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되어 사용자가 보다 쉽게 H9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 LED, 블루투스 온, 시그널 클립, 시그널 프레젠트, 블루투스 페어드 상태를 보조 LED로 표시합니다. 한 노브 버튼, 한 노브 버튼은 어떤 페리미터도 저 앞에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최상위 단계의 사용자 페리미터 패치입니다. 한 노브 버튼을 누르면 노브는 온보드 익스프레션 페달의 역할을 합니다. XYZ 버튼, 프리셋 페리미터는 XY 또는 Z 버튼을 누른 다음 노브를 돌려 조절합니다. 세 개의 페리미터 버튼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XY 또는 Z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페리미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노브를 돌려 페리미터 값을 변경합니다. 프리셋 버튼, 프리셋을 선택해 불러오려면 프리셋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프리셋 이름이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 노브를 사용하면 프리셋이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프리셋이 로딩되면 전체 프리셋 이름이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스크롤됩니다. 프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프리셋 저장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인코더 스위치, H9은 기존의 이븐타이드의 모든 이펙터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H9 중앙에 위치한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페라미터 설정 값을 조절하거나 프리셋을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레프트 푸 스위치, 왼쪽 스위치는 이펙트를 바이패스, 활성화하거나 대기 프리셋을 로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로딩된 프리셋을 바이패스하려면 왼쪽 푸 스위치를 누릅니다. LED가 꺼지고 디스플레이에 바이패스가 잠시 표시된 다음 프리셋 번호와 이름이 표시됩니다. 왼쪽 푸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프리셋이 활성화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액티브가 잠깐 표시되어 프리셋 활성화를 나타냅니다. 라이트 푸 스위치, 오른쪽 푸 스위치로 프리셋을 대기하거나 템포 또는 페라미터 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탭 모드를 켜거나 끄려면 오른쪽 푸 스위치를 2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탭 LED가 깜빡이면 탭 모드와 템포가 모두 켜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 푸 스위치를 탭핑해 템포를 조절하며 디스플레이에는 템포가 BPM으로 표시됩니다. 탭 LED가 꺼진 상태에서 오른쪽 푸 스위치를 누르면 프리셋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서 스크롤 해볼 수 있습니다. 노브를 눌러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프리셋 번호와 이름이 첫 네 글자가 표시됩니다. 튜너, 두 스위치를 모두 누르면 튜너가 활성화됩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이번 시간에는 H9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H9 컨트롤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